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찾아가 보는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본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으로 떠납니다. 수도권 본부 나와주세요. 네, 수도권 본부 장민혁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둔전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성남 둔전교회 어떤 신앙의 유산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둔전교회는 1904년에 성남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115년을 한결같이 이 땅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오며 특히 한국전쟁 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피란을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다 피랍 순교된 아픔의 사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9년이 되기에 그 순교의 사연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경기도 성남시의 어머니 교회인 둔전교회, 그 115년의 역사 속으로 지금 가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성공적인 신도시 개발의 모델 케이스로 지식산업의 중심지며 수도권에서 제일 가는 신도시로 급부상했는데 모든 것이 새로울 것만 같은 이 도시에 115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1904년 성남시에 최초로 세워진 둔전교회입니다. 이렇게 둔전교회가 115년간 한결같이 예배를 이어오기까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4~5대에 걸친 믿음의 대물림,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지켜온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 갔는데 응? 약간 꼽힐리네. 지가 저올까 봐 스트레스 파마로 걸쳐 우리 피는 봤어. 할아버지 그 얼굴 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는 당연히 머리도 감지. 기도 받고 그렇게 하고 괜찮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어쨌든 죽을 때까지는 여기를 다녀 우리 교회를 다녀야 돼. 어려서부터 살았기 때문에 항상 뭐 학교 갔다 오면 거기서 그 마당에서 놀았고 지금도 눈에 서 나오고 토요일 날에 즐겁고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주일이 기다려지니까 그래서. 그런 추억이 많이 지금 새록새록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많은 얘기들 들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서 이제 그런 부흥회가 열리면 이게 풍금이 없잖아요. 그 우리 그 김효선 장로님 같은 경우에 이 풍금을 지구 4km 되는 곳을 지구 갔어요. 가서 부흥회를 하고 또 그거 다시 지구 오고 그런 열정을 갖고 정말 부흥회를 다니면서 정말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을 이어온 그런 경험들이 있죠. 초가집 30여 채가 남한산성과 청계산에 둘러싸여 있던 둔전마을. 1904년 러시아 출신 북장로교 피터 선교사가 이곳에 둔전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수를 알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 김용배 씨 댁에서 이사윤 씨 가족, 홍성순 씨 가족, 김용배 씨 가족, 조덕현 씨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2년 후는 1906년에 초가 8칸을 이제 이렇게 짓게 됩니다. 예배당을. 근데 이제 그 8칸 중에 한 칸이 방이 하나 있고 또 나머지는 가운데 이제 휘장을 쳐서 남녀 7세 부동석으로 해가지고 한쪽에는 남자가 예배드리고 한쪽에는 여자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둔전교회 역시 숱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일제의 탄압 속에 온갖 아픔을 겪었고 특히 한국전쟁 때는 당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현석진 목사와 김태수 장로가 피란을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다 공산당의 피랍, 순교한 아픔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한강을 넘어서 피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에서 왜 피란 안 가고 계시냐고 빨리 피란 가자고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양떼를 내가 버리고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끝까지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청춘도 목숨도 아끼지 않은 둔전교회 믿음의 선진들. 그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손들은 복음의 빚진자로서의 사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8칸 초과에서 시작된 둔전교회는 나날이 영적 성장과 부흥을 이루며 1946년 두 번째 교회당, 1980년 현재 부지의 세 번째 예배당, 그리고 현재의 성전을 세우며 예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둔전교회가 역사가 오래되었지만은 이 지역이 이제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어서 지금 뭐 오랫동안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뭐 남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대째 이 교회를 섬기고 4대째 섬기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고 또 교회 생활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많은 교인들이 참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쩌면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피터 선교사와 초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중고등 교육을 위해 효송 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둔전교회를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 중엔 아주 특별한 유산,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중조할아버지가 교회들 위해서 선교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 같은 게 좀 있어요. 중조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저가 받고 또 나중에 저가 커서 아이들 낳으면 아이들한테 그 신앙 유산을 또 그렇게 물려주고 싶은 게 저 소망이에요.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둔전교회는 70주년 기념으로 시흥교회, 80주년 기념으로 둔전 제2교회, 100주년 기념으로 합천 무교회 지역의 용계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인도, 조선족 자치주 등 세계 열방과 땅끝으로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페 마노아, 모란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연합하며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어머니 교회인 둔전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와 헌신이 깊이 뿌리내린 그 토양 위에 오늘도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올바로 세우며 지역사회에 하나님 사랑을 알리기 위해 나아갑니다. 가슴 아픈 순교의 이야기와 둔전교회 사역 이야기를 잘 봤습니다. 이런 둔전교회를 섬기고 계신 임창세 목사님을 모시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역사가 깊고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 사명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예. 그 예수님께서 말씀과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한 분들이 우리 둔전교회 역사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 한국전쟁 때 현석진 목사님과 김태수 장로님이 예, 교회와 교인들을 지키다가 피랍되시어서 순교하셨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가 함께 순교한 역사가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우리 한국교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갈등, 통도도 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두 분, 목회자와 장로님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셨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요. 우리 둔전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둔전교회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를 비롯해서 또 이제는 지역사회를 위한 특별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비전이 있으신가요? 예, 뭐 방송에 보셔서 알다시피 우리 둔전교회는 성남의 첫 교회 모교회입니다. 하지만은 그동안 우리 둔전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성남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 120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이 비전 120은 우리 둔전교회가 성남의 어머니 교회로서 거듭난 그런 비전을 말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그 복지관을 건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은 작게나마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성남시 최초의 교회 둔전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